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의 진행을 맡은 김겨울입니다. 신설 방송 코너 라디오 천하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들을 진맥하고 심층 분석하여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단서 제공도 기대합니다. 오늘 화제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론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노래와 춤의 고향 연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 조선족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졌고 당연지사로 받아들였고요. 지어 일각에서는 노래와 춤을 우리 조선족의 상징물로 특징 지으려는 경향까지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춤과 노래가 우리 연변, 우리 조선족을 상징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타민족 또는 타지역 사회의 어떤 형상으로 인지돼야 할까요? 주당위 선전부 원부부장이셨던 차영춘 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화제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론이죠? 예, 네. 우리 조선족은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이다. 이 말 자체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노래와 춤을 우리 민족의 대명사 또는 상징물로 삼고 이것으로 우리 민족을 특징 지으려는 데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한 민족의 상징물로 되려면 그 민족만을 떠올릴 수 있는 형상성을 띄어야 하는데 노래와 춤이 과연 우리 조선족을 이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부터 도대체 우리 조선족이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 뭐 이렇게 정의가 됐는지 그 면에 들어가서는 뭐 제가 아직까지 고증한 바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어떤 뭐 거부감이 별로 없이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온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민족이 뭐 이 같은 호칭이 이것뿐이 아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레이지방, 예? 네. 우리 연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이 민족은 원래 레이저를 잘 지키는 민족이라는 네. 게 그 아주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술도 떠서 레이지방 그리고 죽구의 고향 뭐 이런 네. 건 다 지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 애족, 네. 예. 그리고 뭐 교육을 숭상하는 민족, 예. 그 밖에 또 뭐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 노인을 공경하는 민족, 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호칭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게 이런 호칭들과 이제 방금 언급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 뭐 이거와 같이 복합되면서 자연히 그 아주 거부감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면서, 네네. 아주 우리를 그 자신을 아주 예, 아주 흐뭇하게 그렇죠. 예, 그런 존재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인식돼 왔던 것은 예, 사실입니다.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습관되어 왔거든요. 네. 예. 제가 보건대 이 정도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네. 아, 우리 민족이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민족이 확실한 거 확실하지요. 예. 네. 네. 문제는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 말하자면 제가 재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주내 어느 한 매스컴이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 그 관계 부문의 한 책임자가 네. 이분한테 그 우리 연변의 홍보 형상 이런 그 어떤 그 영상물을 지금 제작하려 하는데 네. 우리 여기 대해서 우리 조선족을 어떻게 상징했으면 좋겠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외지 사람들이 여기 자주 오는데 네. 예. 뭐 한 5분물 이런 작업을 해서
보는 순간이 아, 이 연변 조선족 이것이 예. 연변이구나. 한눈에 예, 알아볼 수 이것을 차 있도록. 우리가 네. 알아낼 수 있는 같은 우리 그 조선족의 징표. 네. 그래서 그분이가 제일하는 것이 우리 연변을 노래와 춤이 고장으로 이렇게 상징말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제의를 해오더라요. 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 한구석이 그 어떤 아주 오싹한 이런 예. 한기를 느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조선족들이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옳는데 문제는 우리 조선족이 해당돼서 많은 호칭, 여기 뭐또 한족이 절대 그분이 그 관계자가 우리 그 조선족에 대한 그 어떤 형상 여기 대해서 좀 틀리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아 이런 네. 생각이 딱 드는데 우리 그뭐 연변이 대표적인 형상 상징물로서 노래와 추미고장 이거는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조선족이 그 사회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몇개 그런 특점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 딱한 가지 노래와 추미고장 이런 것으로 한 편단만 가지고는 우리 연변과 조선족 사회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조선족 또는 우리 연변을 우리 인식하려 한다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말이죠. 우리 조선족에 대한 부적절한 오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이것이 제가 그 당시 생각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제일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일종의 그 감정 표출 형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노래라는 것은 노래나 장단에다가 맞춰가지고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그 말에다가 가락을 붙여가지고 예술성을 기해가지고 한다는 이것이 노래입니다. 뭐 이거는 뭐 아주 뭐 문제가 뭐될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이가 조선족뿐인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뭐 한족을 포함해서 네. 뭐 절대 다수의 소수민족들이 다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춥니다. 네.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그 언어 문자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또 자체 지금 문자도 없는 이런 민족일수록 노래와 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요. 네. 제가 재직 있을 때도 뭐 우리 국내 여러 운남, 네. 쫙 서남지구에 가보면 그 소수민족들이 우리 이름으로도 뭐 이것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별의별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렇죠. 50여 개 네. 민족 가운데 정말 많은 민족들은 서남지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적지 않은 그 소수민족들은 자기 문자와 언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로와의 그 교제라고 교류하면서서 노래와 춤, 뭐 이런 그 아주 그 인간이 그, 제일 그 밑바닥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교제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노래와 춤이고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농경민족으로부터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운하민족으로 그리고 반도인으로부터 우리 그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우리 그 조선족의 역사는 노래와 춤을 동반해 왔고 이건 되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와 춤이 확실히 조선족이 삶의 애환과 엉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와 춤은 그 일종이 우리 민족의 일종의 매개물일 뿐입니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족과 우리 조선족이 삶의 터전인 연변을 노래와 춤이고자 이렇게 정립시킨다면 우리 그 조선족 삶의 궤적이 불투명할 것이고
예? 그리고 연변 원소의 리해에서 혼선이 믿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본의 아니겠어 말이죠. 조선족이 150여 년 역사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로 떨어질 수 있다. 예. 자.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우리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대체로 우리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변면에 다 위치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중심지대에 있는 것이 없어요. 다그 그렇죠. 변면에 변면화할 일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국, 이 조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중국의 대다수 소수민족들은, 예, 대다수, 절대다수, 예, 본토 원주민들입니다. 예. 원래 오랫동안 여기서 본토화돼서 이 본토의 토착민으로, 원주민으로 살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중국 조선족은 반도에서 이 대륙으로 이주한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이죠. 예. 과경에 온 과경 이주민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지금 여기 이주해서 한 100여 년 동안 우리 이가 온긴 이런 역사와 행정을 거치면서, 예, 우리 조선족이, 예, 세상에 보여준 그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이미지를 네 가지로 지금 저는 귀납해 봅니다. 예. 이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소수민족과는 좀 엄연하게 구별되는. 그건 다른 민족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개성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조선족이 다른 소수민족과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전통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여러 차원에서 구별되는 이런 걸 제가 그 이미지를 네 가지로 귀납해 보는데요. 그 하나는 열악한 생존 환경에서의 개척이식. 가능하게 일부에서는 그건 다른 소수민족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이제 더뭐다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뭐 우리 그 탐구해 볼 방면이 문제고. 자, 우리 조선족이 100여 년 전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예. 청나라에서 봉금했던 곳이거든요. 예. 수목이 우거지고 야수가 술모라는 무인지대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개척하고 개간해가지고 수전 농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 농사를 우리 대륙에다가 전파한 이런 그 민족이죠. 그래서 그 개척이식, 네. 아주 험난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억척스럽게 해가지고 이 땅을 개척한 개척이식. 네. 이건 저는 첫 번째 우리 그 조선족의 이미지 아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 및 봉건 통치배와 구람 없이 싸워온 항쟁 정신. 이건 가능하게 제가 알건 데는 다른 소수민족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 물론 뭐 없지 못해 좀뭐좀 변연이 뭐 가능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예? 이렇게 오랜 시간 예. 뭐 서남이랑 적잖은지 일본 놈들은 모르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 우리가 이걸 몇 가지 뭐 역사 사실 들먹거려도 인차 나옵니다. 답이. 우리 조선족 민중이 반일 이런 대군중 집회를 한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3.13 운동. 예? 1919년. 3.13 용정에서 벌어진 대집회. 예. 30여 명이 죽었거나 20명이 죽고 그 나머지 10여 명이 부상 입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40여 명이 예, 살상자를 낸 우리 그이 반일 집회. 그리고 무장투쟁으로부터 나갑니다. 청산리 전역, 봉오동 전역, 예? 그리고 여기 뭐, 예, 허다한 이런 그 사건들이 많지 않아요? 지어는 그렇죠. 해랑강 대참안, 예? 일제히 그 탄압하에 대토벌에서 우리가 아주 피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우리, 이 시기에 우리 연변 지역이 그 항일 열사들만 만여 명 된다잖아요? 예. 만여 명 가운데 우리 조선족만 97%를 선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민족에도 없는 겁니다. 네. 일제와 그리고 봉건 통치배와 네. 구람없이 투쟁해온 이런 아주 그 세월, 이런 그 정신. 그래서 이건 우리 두 번째는 항쟁 정신. 네.
이것이 오늘날 와서 우리 조선족이 이 땅에서 떳떳하게 나라의 주인으로, 예, 국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소수민족으로 정착할 수 있는 최한 좋은 연예거든요. 네. 세 번째 뭡니까? 예. 오랜 세월 속에서 보여준 드팀없는 정치신앙. 우리 일부에서는 우리 조선족을 막수고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연변을. 예. 예.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예. 네. 여기서 잠시 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오랜 세월 우리가 공산당의 영도를, 예, 아주 견정하게 그 믿고 따르고, 네, 예, 맞습니다. 당에서 네. 어찌라면 그대로 하고, 예. 예. 그래서 그 틈없는 그 정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일전쟁도 비롯해서 그 후에 해방전쟁. 네. 그쭉 해남도까지 우리 그 부대 편입돼가지고 다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다 또 항미원조. 예. 그리고 우리 이 사회주의 건설 시기. 아주 험난한 이런 노정을 우리가 정말, 예, 틈없이 우리 그 정치 신앙으로 당의 영도를 옹호하고, 예, 이 지역을 정말 옛날에 와서 당중앙에서도 아주, 예, 절찬하는 전국의 모범자치도라는 이런 그 반열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거는 그 제가 보건대는 그 어떤 소수민족 지구하고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정말 가슴을 떳떳이 내밀 수 있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 그뭐 여기 제가 뭐 지난번에 얼핏 농담을 말했지만 우리는 항녀로는 자치구 아니고 자치도고 동생뻘이 된다 하더라도 네. 너무 반듯하고, 예? 네. 그 부모들이한테다가 징징거리지도 않고, 예? 떼도 네. 안 쓰고 말잘 그래가지고 듣고. 아주 그저, 예? 예. 이런 반듯한, 예? 네. 우리 조선족 자치도, 예?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를 저는, 예? 시대 발전과 호흡을 함께 하는 이런 호흡을 맞추는 그 어떤 열린 미녀, 네. 개방의식, 예? 우리가 지금 예, 당이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 민족처럼 세계를 활무대를 해 가지고 아주, 예, 여러 곳을 지금, 예, 노무 수출을 한다. 뭐 우리 국내 여러 연예 지구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나가서, 예, 여러 지역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저는 한국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네. 세계 각지 이런 그 다른 혈통들과 자유자재하게, 예, 교류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네. 글로벌 시대를 같이 함께하는 구축해 가고 이 같은 있죠. 네. 소수민족이 도대체 우리 중국에 위치됩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 보건대는 이몇 가지, 네 가지 이미지는 우리 국내에서 그 어느 소수민족과 대비해봐도 우리밖에 없다. 가장 네. 적중한 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걸 설명하느냐? 우리 그 조선족이 이 같은 자, 개척의식, 항쟁정신, 정치신앙, 예, 열린 이념. 네. 이런 특점이가, 이게 조선족이구나. 이 민족이가 집결되는 이곳이 연변이구나. 예. 이러면 여기 해당되는 어떤 정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이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걸 종합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고 춤추는, 춤잘 추는 고장. 이거 도무지 이게 어울리지 어불성설이죠. 않죠. 예, 어울리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여기서도 제일 제가 강조하기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조선족이 피 흘린 역사를 우리가 그 이주 역사에서 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백한 50년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 36년 그 일제 그 조선반도에서 그 식민지 통치를 36년이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이쪽이 들어와서 또 14년. 예? 우리 저 중국에서 항일전쟁.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여기서 먼저 150년 들어왔기 때문에 일제의 수화에 그 아주 여러 가지로 기시를 받고 한이 시간 상당히 길어요. 이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일제와 항쟁함에 왔다는. 그래서 우리 피 흘린 이주 역사. 네. 이것을 만약 모른다면 우리 조선족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 일제와 투쟁하려 하고 우리 공산당을 이렇게 뭐 견정하게 따라가고 하는가. 여기서 이피 흘린 이주 역사를 모른다면 네. 굴절되는 이런 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예.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이 지역의 조선족들이 그이 같은 애국신념을, 예, 기억할 수 있었고, 예, 또 우리가 이 같은 이런 그 우리 조선족이 이런 역사가 우리 조선족이 정말
만희명이 이런 열사를 아주 배출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여기에 대한 해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제일 것을 그 설명하기 좋은 그 말이가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네. 열사비. 이 황영기 시인이가 말한 이것이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열사비라는 그 우리 그 전국의 소수민족 저 어디다 그 대구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르겠다 할 겁니다. 연변에 딱 그렇겠죠. 맞는 말이죠. 이거 연변에 밖에 없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모든 정리를 딱 우리 뇌만 맞는 네. 이런 걸 생각한다 할 때, 여기서 특히 우리 피어린 이주 역사, 예.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항일 유교 근거지로서 일제와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고, 올해 또 항일 전쟁 승리 70돌, 70주년, 예. 네.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 또 70주년. 그렇죠. 그래, 이 가운데서 보면 조선족들이 참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예. 노래와 춤은 우리 조선족 사이에서 역시 없어서는 안될 문화 현상이지만은 네. 결코 우리들만이 그 단독 이런 특권이 아니다. 예. 더군다나 연변이 전부는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연변에서의 그 노래와 춤은 조선족이 그 어떤 독특한 음식 문화, 복식 문화, 礼仪 문화, 예? 효도 문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이런 문화들이 또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음식 네. 문화가 뭐저 따이조가 같습니까? 예. 회조가 같아요. 뭐 다른 민족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식 문화도 그렇죠. 지금 어쩌면 우리 민족 입다 못해 다른 민족도 즐겨 입는 네. 이런 우리 복장. 그리고 여기 그 내식, 예. 내의 우리 조선족들이 그 어떤 인사 내의범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효도라는 이런 게 다른 민족이 우리처럼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그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이 민족이라는 이것이 이 특징이가 이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뭐 효도 문화, 내의 문화, 무슨 음식 문화, 복식 문화가 복합돼서 한개 구성 부분을 돼야 되지. 예? 이것이 다른 소수민족 지역과 구별되는 그 어떤 대표적인 형상 상징물로 되기에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지요. 네. 아, 이걸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말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이라고 하면 예. 도대체 그 어느 소수민족이가 편면적인 것만. 머리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건대는 우리 네. 자신이 먼저 이거는 아니다. 맞는 거부감 나타내야 되는 말씀입니다.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지금까지 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종이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을 분류하는 범주라고 한다면, 그래요. 민족은 문화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된 범주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런 시각으로 볼때 춤과 노래, 즉, 우리 민족 문화의 한 부분만을 떼내어서 우리 민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우리 민족을 판단하고 특징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타민족과 구별되게 우리 민족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 민족 문화도 변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 계승과 전통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시대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연변 조선족 형상의 재정립. 여기에 대해서 또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미풍량속이 내포하고 있는 조선족의 원소를 정확히 발굴하고 전승하는 것만이 우리 조선족과 연변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정도일 것입니다. 네. 노래와 춤 자체는 어떻게 보면 표상입니다. 그 노래와 춤 뒤에 있는 그 뒤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뜻의 초점을 맞춰야만이 그 어떤 편견과 오해를 빚지 않을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효도 문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지 기타 그 소수민족과 우리 접촉하는 가운데서 우리 효도 문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겠죠. 네, 네. 뭐 환갑을 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노인들 해당돼서 하는 아주 공경에서 아침
뭐 여러 가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딸을 각별하게 그렇죠. 모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걸 극대화한 것이가 노인절이죠. 노인절입니다. 그거는 또 사실 그 발단은 우리 용정의 동성영 향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연변이 한게 노인절로 조선족이 어쩌면 인민대표자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노인절을 가져다가 우리 효도문화의 그 어떻게 보면 효도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킨 이런 걸로 이해할 대신에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보면 그날에 보면 아주 제일 큰그저그 행사가 한개 지역에 한개 마을에 그 노인들 한 몇십 명을 같이 모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노인 내외를 같이 모셔가지고 온 마을이 예 모든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고 술을 붓고 그리고 큰상온 차려 뻔했어요. 그리고 드리고, 춤 추잖아요. 그래서 그 예, 춤을 추고 맞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걸 가지고 이것이 바로 조선족이 노래 잘 부르고 춤추는 민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도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이 민족으로 이것이 업그레이드 된게 아니라 이 민족이 얼마나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에 대한 효도가 극치에 달했으면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노인돼서 공경하는 것도 불구해서 노인들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노인들을 동시에 집필로 이런 그 예, 이분들이 건강장수를 비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노래 부르고 춤까지 춰주느냐. 이렇게 효도문화의 이런 업그레이드를 봐야 되지. 노래와 춤을 잘 추는 민족 그걸로 이것을 설명하려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그 제가 아까도 말했지 잘못 이해시키면 바깥에서 이걸 그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연변이 풍토와 더불어서 우리 이 지역에 오면 또 무슨 특징입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기 싫어해도 우리가 우리들로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 있어요. 술 문화 또한 타 지방에서는 그 하나의 연변 풍경선으로 각인됐습니다. 소수민족 지구들에서는 뭐 소수민족 지구도 대부분 다 술이 대단합니다. 이건 또 이게 그 술을 잘한다는 이건 우리가 잘한 거래 한것 없어요. 예. 그러나 이것도 다른 소수민족 지역도 한 가지인데 이것이 여기 오면 그 사람들도 정말 기죽지요. 이 술대접 문화가 연변에 오면 내지 손님들한테는 거의 공포 수준에 가깝다고 보죠. 예. 그런데 술상을 벌려놓고 여기서 수저깔과 예? 이 쟁반 해가지고 장단을 장단을 치면서 또 여기서 두드리며, 노래하고 밥상을 차려놓고 춤추는 거는 이게 또 새로운 기막힌 풍경선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기막힌 볼거리 문화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술디 끝에는 또 어디 그걸 끝이 납니까? 2차, 3차 이래가지고 노래방 문화.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 민족들, 소주민족들도 그저 저리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아,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이 조선족을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 이거 호칭 위에도 또 술을 즐기고 놀줄 아는 민족. 이렇게 말합니다. 향수할 줄 그러니까, 안다. 예, 그러니까, 예,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과 술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게 전혀 연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시키면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이거는 술잘 먹고 놀기 좋아하는 것과 이게 많이는 통하게 통하게 되죠.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잘못 이해라면 우리가 외부에다가 주는 인사회가 아, 술을 잘 먹고 그다음에 그 장단 치고 술장에 앉아서 장단 치고 춤 추고 확실히 노래와 춤이 고장이 옳다. 이걸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어쩌면 그 우수한 민족의 그 미풍양속은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뭐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또 그렇죠. 시대와 함께 또 이게 같이 또 변해가야 되죠.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 그 전승해 나가게 했지만은 우리가 보건대도 좀몇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어쩌면 이런 거는 좀 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로 과감히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건 우수한 전통이라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건 지금 많은 이런 그 우리가 풍속 유습들이가 계획경제인데 이게 우리가 예, 여기 파종됐고
혹은 또 이게 심어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쩌면 시장경제 시대, 그렇다 해서 다 재뿌리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건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새롭게 이것을 변신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 또 지금 많이 지금 대이동도 벌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리 조선족이 그 지금 날이 아까 말한 열린 이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면에서 우리 특징을 더 한층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방면에서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우리 연변 원소의 재정립. 네. 그리고 연변 정신이 재창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좀, 서서히 우리 세대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립할 건 정립하고 할 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마다 지금 북경을 비롯해서 우리 이 도시, 이 지역사의 이미지는 뭐냐? 우리 정신은 뭐냐?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많이 지금 모두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변도 한동안 주당의 선전부에서도 이 방면에 대해서 아마 좀 신경 써가지고 연변 정신, 네. 혹은 우리 이고장이 그 어떤 그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어떤 그 상징물적인 영상물 그런 뭐 제자 이런 것이 지금 참만 말밖에 오르는데 우리 그할때꼭 절대 우리 예부하고 구별되는 우리만이 자랑스럽고 어디다 내놓을 만하고 네. 구별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귀납해내야 되지. 우리는 가득한 데 귀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노래 부를 줄 알고 춤자추는 이런 아주 그뭐말술 같지 않은 이런 마시고, 걸 가지다가 우리 민족이 예. 상징물이라 해가지고 제작한다면 세상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네. 우리들로 우리를 다 귀싸움치는 거한 가지다. 그래서 참 아주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선대들이 우리 연변을 이렇게 잘 부각시키고 또 많은 우리 그 중국 연변 조선족 혹은 연변이라는 이 지역이 아주 화려한 이런 모습을 지금 사실 기본상 만들어 놨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잘 이것을 개괄해내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할 몫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시대의 발전에 걸맞게 우리 연변, 우리 조선족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통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적인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공통성에는 언어, 종교, 세계관, 사회 조직, 경제 생활,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민족, 우리 연변을 특징 지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통적인 사고뿐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시대적 사고가 우선시되어야 하겠죠. 네,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 연변, 우리 연변 조선족 형상의 재정립은 한 개인, 한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임입니다. 노래 잘 부르고 춤잘 추는 민족론, 오늘의 화제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기획의 이순옥, 진행의 김계월, 제작의 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